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가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합니다. 주 밴쿠버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최종 신고 신청 접수 현황은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인 국외 부재자는 1,484명,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에는 408명으로 모두 1,892명이 접수돼 3.38%의 등록률을 나타냈습니다.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이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총영사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. 해외에서 처음으로 참여권을 행사하는 선거로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.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신 유권자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투표가 진행되며 재외유권자는 재외투표기간 중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총영사관에 직접 나와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국내와 같이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됩니다. 신분증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, 공무원증, 운전면허증, 영주권 카드 등 사진이 첨부돼 있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또한 재외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선거 정보를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그리고 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국민투표에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